막 헷갈렸거든. 요요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여기? 응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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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. 오. 오. 옛날 생각나고 그럼 좋잖아. 그때 막 그때 되게 느낌 막 생각나고. 그때 교복 입고 체육복 바지 들고 와서 맨날 여기서 청소하고 연기하고 싶어서 했는데 결국 1년 만에 한 게 딱 하루 연극을 했는데 뒤에 지나가는 역할. 동성문이 이거야. 내가 여기서 여기, 연습했어. 여기. 그대로 있어. 우와. 아직도 있구나. 딱 그때 어때? 딱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지금 느낌이.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가고 싶다. 와, 여기서 연습을 한 거야? 그때는 진짜 꿈이 많았는데. 어. 그때는 내가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라고. 그때 꿈꿨던 강은비는 어떤 거였어? 그때 그런 열정이 내가 없어진 것 같아. 막 한 번만 받아달라고 막 와가지고 쪼르다 막 이런. 오디션 보면서 몸전기를 되게 어렵게 돼서 데뷔를 했지. 진짜 진짜 나의 모든 게 다 있는 진짜. 진짜 그 거기에 내 모든 걸 진짜 다 쏟아부었거든. 정말 모든 순수한 감정을 다 넣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. 영화를 찍고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초심을 잃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연기만 꾸준히 열심히 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뜨고 싶은 마음이 잠시 잠깐 생겨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가고 이랬던 게 너가 하는 얘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을 거야. 이게 사람들은 우리가 연기하고 개그하고 이것만 보는데 그 외적인 일들이 더 많잖아. 사실 일하면서 뭐 나 같은 경우 아이디어도 짜야 되고 그리고 또 선후배 관계도 있고 또 재미없을 때 사람들에게 듣는 질타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또 힘들어하면 안 되겠지. 그거 이상으로 또 우리가 받는 대가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오니까 딱 오늘 한 가지 딱 결론이 난 게 있는 것 같아. 초심을 잃지 말자. 진짜 초심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아. 아, 오니까 좋다, 그지? 응. 여기 근처에 포장마차가 지금 연대가 있나? 다 닫아가지고. 포장마차. 포장마차 좋다. 더 많은 뉴스를 원한다면 go to eNews 24.net